김정현, 태도 논란 해명, 제 모든 삶을 천수요 역할에 몰입 중. 배우 김정현 측이 MBC 새 수목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에서 보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극중 시한부 역할에 몰입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김정현은 지난 20일 오후 MBC 새 수목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준호 PD, 소녀시대 서현, 김준환, 황승원도 배석했다. 김정현은 포토타임에서부터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다정한 포즈를 요구하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극중 상대역을 맡은 서현이 동반 촬영 포즈를 위해 팔짱을 끼려하자 이를 거절했다. 당시 현장 영상이 공개됐고 김정현의 행동에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무심한 태도 때문에 급기야 컨디션이 좋지 않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그러자 김정현은 촬영을 안 할 때도 제 모든 삶을 천수호처럼 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어떤 순간이든 김정현이란 인물이 나오는 걸 견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정현의 소속사 웬 엔터테인먼트는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극중 시한부 역할에 몰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컨디션 조절이 힘들어 의도치 않게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오늘 이래 김정현 본인도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다른 배우분들을 비롯해 모두에게 죄송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간 제작 발표회 직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V라이브도 생중계 20분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김정현의 태도 논란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 제작진 측은 제작 발표회부터 일정이 지연됐다며 배우들 후속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됐다고 일축했다. 한편 MBC 새 수목 드라마 시간은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한 남자 천수호가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여자 설지현을 위해 모든 것을 걸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